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며칠 전에 우리 승객 분들 중에 호흡곤란이라는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통 전체를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고통을 겪으신 우리 시민들과 또 많은 염려를 하시는 김포 시민들, 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책임을 무제한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사고 소식을 접하시고 특별 지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이미 이 골드라인 혼잡 체험을 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일부 논란이 있던 GTX-D, 우리 서부권 급행 광역 철도, 그리고 5호선 연장, 이 문제를 공약으로 선택을 하셨고, 실제로 당선되신 이후에 국정과제로 포함을 시켜서 현재 GTX-D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고, 5호선 연장도 우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 김포의 여러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를 시키고 서울시와 여러 가지 시설 이전 문제들을 어렵게 타개를 지어서 현재 정상 궤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5호선 연장이나 GTX-D의 개통은 근본 대책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혼잡과 안전의 문제는 몇년 뒤에 대책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이 불편과 안전을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현장 파악을 다시 하고 관계자들과 대책을 수기를 해서 당장의 긴급 대책을 건의를 해달라고 그제 어제 연속으로 특별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불가피한 이 지방의 일정들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왔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체험해본 결과 5호선 연장이나 GTX는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앞당겨도 이건 몇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디어도 받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미 김포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개화역까지는 김포시 관할 구간은 모두 지금 설정을 했는데 개화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서울시가 관할하는 이 구간이 전용 차선이 지정이 안돼 있어서 현재 골드라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은 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교통 정체 때문에 이러한 현재 병목 현상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토의를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울시에 이미 지정돼 있는 버스 전용 차선 구간 2km 부분에 대해서 즉각 버스 전용 차선 지정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절차에 들어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바로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를 드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책을 챙기는 그러한 체계가 될 것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이 지정이 되어서 김포시청부터 개화역 거쳐서 김포공항까지 여기가 이제 주로 출퇴근 시에 극도의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현재 골드라인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쾌적하고 빠르게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5호선 연장될 때까지 무제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버스의 운행 문제라든지 이에 따른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포시와 우리 대도시광역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중장기 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긴급 대책을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불편을 겪고 오신 우리 김포시민을 비롯한 골드라인 이용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후 가능하면 단 며칠의 지체도 없이 곧바로 긴급 대책이 현실이 되어서 정말 거짓말같이 혼잡이 해소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빨리 국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집권당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이라든지 중장기 대책 또는 지금 말씀드린 긴급 셔틀버스, 버스 전용 차선 무제한 투입을 비롯한 그 외의 대책들에 대해서도 우리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